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예비후보 김창균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역량으로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포천을 만들고자 포천시장 출마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분야에서 낙후된 포천을 바꾸고자 하며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포천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뒤처지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명품 포천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성이 있게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정치, 그런 행정을 포천은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천 시민은 누가 시장이 돼도 똑같다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정치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과 근면으로 살아왔습니다. 편법과 술수를 배척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참된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의 포천 발전 공약 슬로건은 포천 3030입니다. 포천을 2030년까지 30만 인구의 명품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주요 공약은 첫째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7호선 연장을 조기에 완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별내, 진접을 거치는 4호선을 내촌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를 먼저 만세유까지 그리고 철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둘째,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열악한 조건과 안정되지 않는 기업이 많은 포천에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산업인 ICT 기업, 바이오 기업,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포천의 산업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장과 축산 산업을 현대적 산업 단지와 쾌적한 기업 환경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포천이 다른 도시를 뒤따라가는 그런 도시가 아닌 다른 모든 도시가 포천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포천을 뿌리부터 바꾸어 명실상부 명품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김창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